우리나라 홍남기 부총리가요, 올해 메타버스에다가 5,560억을 투자한, 야, 세금이 여기서 나가는구나. 아무튼 여기서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해가지고 2026년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선점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공공기업을 육성하고 모험 사례들을 발굴해서 이제 시장 파이를 이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뭐 일하시는 거니까 네네. 일하시니까 잘 되겠죠. 근데 뭐 이런 사업들도 키우는 거는 나쁘지는 않은데 메타버스도 키우는 김에 우리 우리가 그렇게 외치던 거 있잖아. 아이 코인 규제 좀 코인 해달라고. 쪽은 언제 해줄래? 규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인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도전하겠습니다. 또두 번째 전략은 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겠습니다. 세 번째,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 공감하는 모험적 메타버스 세상을 열겠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게임 회사들이 메타버스 시장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살아남는 회사는 한두 개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살아남는 기업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독점을 한다고 해서 플랫폼 기업들을 뚝배기를 때리고 뭐 애플도 때리고 뭐 구글도 때리고 페이스북 다 때렸잖아요. 다 때렸죠.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 빼고도. 근데 한쪽에서 때리고 한쪽에서 키우고 한쪽에서 때리고 한쪽에서 키우고라는 생각이 조금 아리까리하고 사실 국가에서 이렇게 키워주는 것보다 돈을 써서 국가에서 메타버스를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잘할 수 있게 그냥 규제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해야 이제 큰 자본으로 엄청나게 제대로 된 메타버스가 등장하고 그 메타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해외에서 잘 돼서 해외에 있는 돈을 끌어모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면서 더클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더 좋지. 성장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뚝배기를 자꾸 때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카카오톡이랑 네이버가 네네. 사실상 외국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메타버스 맞아요. 사업을. 다 외국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페드 디지털 화폐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요.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안 한다는 거는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디지털 화폐 보고서가 공개됐지만 디지털 화폐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없다. 그러니까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면 그냥 한다는 거야. 여기서 안할 거야라고 막 이건 아니야라고 얘기해 보면 나중에 말 바꾸기 힘들거든. 그쵸.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미국 은행들이 지금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이제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고 있는 타점에서 야야 야, 이거 안돼 거리면은 자기들도 디지털화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간에 아무 말안 하는 게 오히려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뚜렷한 뭐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쭉 봤는데 뭐 특이한 사항은 없고 뭐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그래도 요즘에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시장에 파이 기업들 그다음 메타버스 등 NFT 그다음에 디파이까지 그다음에 쌀머 게임들까지 해서 엄청나게 시장은 활성화가 되고 있고 각 은행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겠다 또 스타트업체들도 그쵸.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흐름 뭐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코인까지 다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울고 있잖아. 그쵸. 근데 웃는 시간은 짧고 우는 시간은 길잖아요. 왜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웃는 그쵸? 시간이 너무 길어. 그래서 우리가 길게 한번 봅시다. 코스피도 길게 한번 보고, 뭐 이제 나스닥도 길게 보고, 코인도 길게 보면요. 사실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우상향 하면서도 뭐가 있느냐? 중간에 지속적인 조정과 지속적인 흐름은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는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시장이 안 좋고 힘들고 할 때는 이 시장에 대해서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이 삶이 힘든 사람들이 여윳돈도 없는데 그 짜투리 돈까지 끌어다가 이 투자 시장에 들어옵니까? 힘들단 얘기예요. 그치, 힘들죠. 그렇죠? 근데 장이 좋을 때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짜투리 돈 끌어다가 여기다 좀만 투자하면 올라갈 것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이 너무 좋을 때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신고점을 달성할 때마다 물려서 나가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나와요. 근데 기다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기다린 사람들은 우상향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장이 안 좋을 땐안 나가버리고 또 장이 안 좋을 때는 관심 높고 그쵸. 하다가 장이 항상 좋을 때 끝물에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는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조정은 언제든지 오고 이 조정 후에는 항상 이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한 타점 사이클이 오거든요. 이게 대략적으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려요. 그 사이클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 지금 단기적으로 내가 이 장이 좋을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장이 들어왔어. 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흐름을 봐야 진짜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요.